중국 대표 선발전입니다. 승자 2라운드고요. OMG와 로얄클럽의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는 로얄클럽 먼저 1승을 추가한 상황입니다. 자, 쉔. 쉔이 까다롭다는 건가요? OMG 쪽에서는? 뭐, MVP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여기서 피즈 애니벤이 안 나온다면 다시 한번 당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PGN이를 현재 그 카운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거는 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PG의 뭐 라인전에서의 카운터라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기존에는 라이즈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PG 카운터로. 네. 근데 라이즈가 이제 너프가 먹고 돼서 최근에 잘 안 쓰이는 상황이라. 아, 일단 화이트 시제 그라가스도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라가스를 또 밴을 해줬고요. 이렇게 되면 PGN 둘 중에 하나를 과연 할지. LPL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릭밴이 왜 나왔느냐. OMG의 러블린 선수죠. 네. 정글러가 요릭을 잘 씁니다. 그렇죠. 항상 그 저야 이제 캐스터니까 네, 해설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 요릭이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을 안 받았었거든요. 네. 앨리스 그냥 PGN이 가져가. 야, 우리는 이걸 파괴할 수 있다. 예, 다시 한번 넘겨주나요? 아니면은 PGN이 둘 중에 하나, PG 정도는 가져오겠다. 예, 애니를 줄지라도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PG 밴을 오히려 안 한다면은 PG는 내가 하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그거를 로얄 클럽을 상대하는 다른 팀 선수들이 했습니다. PG를 밴을 하고 애니를 열어준 뒤에 뭔가 대신에 그때 화이트진은 그라가스였죠. 네, 카사딘. 네, 제드 너무 많은 걸로 그냥 캐리했어요. 아, 공공에게 네네톤 나오네요. 이건 좋죠. 고잉의 레넥톤. 이러면 그냥 PGN이 다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약간 고민하는데요. 사실 PGN이 애니 가져가네요. 그쵸. 안 할 이유가 없죠. 승률이 좋은데. 이쯤 되면은 그냥 애니 성의자 이거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르반까지. 네. 좋죠. 시너지 좋죠. 자르반과 애니. 아, 이거 애자. 아. 그 원래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고민 되죠 지금. 네. 오리아나. 일단 뭐 이지리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지가 이지리얼만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피즈 하죠. 아, 이거 또 나오네요. 네. 애니 피즈에 자르반까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워낙 너무 좋거든요. 새 챔피언이 나서스. 아, 거기에 탑에는 농사꾼 하나 두고요. 5초 남았거든요. 예, 좋죠. 레네톤 상대로 나서서 좋습니다. 초반에 레네톤이 라인 밀어놓고 나서스 좀 말리게 못하면은 템이 나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나서스 스택 쌓고 그러면은 레네톤이 나서스를 막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지금 잔나까지 생각하나요? 잔나? 잔나의 리신. 이거는 뭐냐, 들어오는 애들 다 밀쳐버리겠다는 건데. 들어오는 자르반과 피즈를 잔나를 잔나로 밀어버리겠다.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뭐 용의 문으로 밀어도 되고요. 아, 잔나 픽했어요. 바이입니다. 바이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네, 다시 한번 그렇죠, 떠오르는 강자가 됐죠. 1대1 맞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6렙 이후에 필킬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지 케이틀린, 우지 베인 케이틀린, 트위치, 이즈리얼 네, 네, 다 잘하기 때문에 뭘 갖고 와도. 근데 트위치보다는 지금 생존기가 있는 챔피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챔피언들과의 시너지를 확실히 본 것 같네요. 저는 왜 우리 선수가 코르키를 해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생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3일째 사용 때문에 굉장히 떠오르는 코르키인데 근데 이지리를 상대면 해볼만 하거든요 코르키가. 그렇죠. 네. 제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로얄 클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래 원했던 그런 조합을 네.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 OMG는 약간은 좀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한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정화 들었다가 지금 우지 선수가 보호막으로 스펠을 바꾼 모습도 보이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네. 잠시 저희 숨을 좀 멈췄었거든. 살짝 좀 예. 네. 저희를 조련하는 느낌입니다 이거 지금. 아 중국집 정말. 아. 네. 아 나서스와 자르마 좀 멋있는데요 일러가. 트위치는 정말 딱 역병지 느낌이네요. 동부 역병지대 같은 데 가면은 구덕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 있거든요. 잔나 저게 뭐였죠? 스킨 이름이? 잔나는 잘 안... 서리왕? 서리왕 잔나? 네. 아닌가? 기억이 잘 안... 잔나는 잘...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안 해가지고... 맞아요. 서리왕 잔나. 네. 아무튼 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다시 한번 로얄 클럽이 가져간다면 승자조 2라운드에서도 로얄 클럽이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네, 그럼 최종 결승에 진출하면서 1대 0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죠. 欢迎来到英雄联盟. 조합 자체는 안정성이라든지 밸런스적인 면, 그다음에 캐리형 면에서도 저는 로얄이 압도적으로 좀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챔프들과의 시너지도 그렇고 중반까지 초중반을 자르반 뭐 트위치 애니 정도가 풀어주고 그다음에 PG의 로밍으로 또 다른 라인에 영향까지 미칠 수 있고요. 네. 후반에는 나서스의 어마어마한 또 캐리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중 후반 굉장히 저는 단단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풀려면은 이 바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러블린의 바이가. 네네네. 네. 초반 중반까지 자르반을 정글 싸움에서 거의 바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젠진 투지 너네. 아우 하셨어요. 네. 아 한번 해줘야죠. 이게 그 남성분들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보는 눈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애니가 너무 예쁘다 말로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나서스가 개 모에아가 잘 됐다는 저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래서 아 나서스 무서워 막 이랬는데. 야 아무튼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개 모에아가 된 거죠. 아 자, 일단 계속해서 블루 방해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로얄은 역시나 지금 라인 수합이죠. 이 공식이거든요 거의. 충분히 도와주고 뭐 마나 포션을 산 다음에 네. 네네 그다음에 복귀하는 그런 전략이죠. 어쨌든 계속해서 압박을 줬기 때문에 자르반 같은 경우에는 강타를 쓸 수밖에 없었고. 자 이제 고고잉이 라인전에서 일단 피즈를 초반에 일단 강력하게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 내지는 이제 피즈가 올랐기 때문에 자 오리아나에게 압박을 좀 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쿨의 오리아나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일단 나서스는 이렇게 되면은 초반 예, 이제 2대1 버텼을 때는 스택 쌓기는 거의 포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선마를 함으로써 라인 푸시력을 높이고 이제 포탑을 최대한 지키는 예, 그런 식의 이제 스킬트리를 보여줄 스킬트리를 가겠고요. 네. 예. 뭐 갈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익숙하죠. 네. 네.
지금은 좀 실수를 많이 챙길 수가 없는 상황. 어쨌든 라인에서 유지력 자체는 좋기 때문에 지금 좀 실수 못 먹는 거는 신경 쓰지 않죠. 그렇죠. 네네. 나서스를 지금 2대1 라인을 세운 것 자체가 일단은 초반에 그 스택 쌓는 것 자체는 이미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판단 좋았어요. 네, 정말 좋았는데요. 기창이 한번 빗나가면 초반에 잘하면 정말 할 게 없죠. 네. 그다음에 끝까지 이제 보고 레톤이 자르고 토막내기를 쓰는 것을 보고 기창을 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냥 굳이 뭐 키를 낸다라기보다는 네. 라인 커버 정도로 생각하고 왔었던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도 피지가 오리아나보다는 상황이 좀 좋네요. 자, 정글에서 바위 자르만 만났는데 바위가 세죠? 아, 쿠이마 안녕! 잘 가야 되는 로브린이! 사랑! 네. 아, 로브린이 아무런 커버를 못해줬던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지금은. 아, 네.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만 있었거든요. 1차, 2차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킬은 또 무지가 가져갔어요. 네. 네. 와, 이거 미드 1차가 지금 5분 20초? 이러면은 미드 타워가 밀린 것 자체는 이제 블루 쪽이나 레드 진영 쪽으로 모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네. 좀 안에 바텀이나 탑 1차가 밀린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네. 로얄 클럽이 지금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상대 팀이 OMG라는 것 자체가 지금 중국 팬들도 굉장히 멘붕을 할 텐데, OMG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경기를 압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는 지금 로얄클럽 물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FPL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은 지금은 굉장히 이게 당황하거나 놀라고 있을 거예요, 분명. 네네네. 1경기를 압도적으로 이긴 것 까지도 막 이런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 경기조차도 초반 분위기 이런 식으로 로얄이 지금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네. 네, 최근 로얄의 페이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드래곤 타이밍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지렬이 지금 올라오죠. 초반에는 다른 챔피언보다 정말 이런 중립무스터들이 더 네. 아파요, 세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이전 타이밍에 뭐 전 챔피언이 한 6렙 이전이라든지 네. 6, 7렙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에 드래곤을 먹고 있다. 다수의 만약에 뭐 5명의 드래곤 먹고 있는데 4명의 우리 챔피언이 기습을 한다. 그러면은 이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직 바위가 4렙이라서 네, 오리아나. 근데 오리아나도 5렙이에요. 예, 오리아나 충격파까지도 없죠. 자, 셋이서 노렸습니다만은 무위에 그쳤습니다. 하나의 그 말 그대로 잘 살아갔네요. 자, 바텀도 이제 또 압박이 들어옵니다. 한번 알려주고요. 네. 스턴에 산 너무 고통받아요. 밥 먹을 피지자르반.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근데 이거는 4인게 이거 더블킬 나오죠. 아, 어그로 잘 어그로 네. 잘 끊었어요. 어그로 분사 때 어때 우지 한 배 네.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네. 지금 어그로 분산 잘 해줬고요. 그러니까 속도전, 기동력 싸움, 로밍, 운영 이런 게 좋은 OMG를 상대로 초반에 온라인 수업 그리고 이런 식의 뭐 3인 4인갱 다세 갱킹 싸움 이런 거에서 로얄이 오히려 우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이 맞붙어서 지금 OMG가 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과 비슷한 스타일 네 그렇죠, 그렇죠. 싸워서 지금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OMG도 해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본인들이 잘하는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니까 어쨌든 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미드 그리고 탑
압박 많이 줬습니다. 1차 타워가 HP 많이 빼놨고요. 약간 전진 라인처럼 네. 네네 운영을 하고 있죠. 보고잉 잘 컸어요. 어쨌든 보고잉 나름 지금까지는 분위기 나쁜 건 아닙니다. 킬의 차이가 3-0 그리고 털의 차이도 2-0입니다만은 아직 초반이고 OMG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풀어내는 그런 저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노려볼 만한 거는 바이. 네. 바이의 기동타격이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저 기동타격을 활용해서 확실한 킬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타워를 가져가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지금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네. 바이도 지금 킬 가게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바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자르반을 정글에서 이기고 그거를 라인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후반에 이제 무난하게 갔을 때 무난한 것조차 아니고 오히려 로얄이 앞서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후반에 지금 OMG가 로얄 상대로 다 약간 답이 없는 조합이에요. 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바텀 듀오들 같은 경우에는 밀고 미드로 밀고 탑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네. 따라다니게 됩니다. 바이 여기서 화이트 피즈. 자 이제 그렇죠. 제너들이 빠졌죠. 추격파 네. 쓰고 이거는 아 그렇죠. 이런 네. 그림이 이런 그림이 계속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이득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탑 밀리면은 아 나서스가 잘 버텨줘요. 지금 나서스 스킬 트리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 그냥 Q 선망을 했네요. 네, 2레벨 예. 영혼의 물기를 2레벨까지만 네, 이거는 네. 영혼의 물기를 선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텀에서 2대1을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빠르게 탑으로 다시 복귀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영혼의 물기를 선마스터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거는 가져갈 수 있죠. 네, 이거라도 반드시 가져가야죠. 포토스탑 맞춰줘야죠. 자, 이렇게 되면서 타워를 두 개 밀어냈습니다. 오늘 고행기에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데요. 네. 네. 그렇죠. 갇혀 없는데요. 약간 당근형이 빙의된 것 같아요. 당근형이 어제. 네네. 당근형 어제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뭐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당근형이 자기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고. 제가 그때 같이 LCS 유럽 이제 하면서 당근형이 이제 가차 없이 블랙을 하는데 가차 없더라고요. 배운 게 좀 있죠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보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거의 진짜 없을 때는 한 50명 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 신스리 월드 챔피언십 이제 마지막 팀이 가려지는 경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네. 예. 상황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히 로얄 클럽에게 승계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너무 가차 없는데요. 네. 자. 갑자기 피해 숙청 채팅창 피해 숙청을 하세요 고용 개설이. 아 채팅창 관리 좀 하라고 해갖고요. 아 네. 예. 바이 역시 맞대는 두 번째 드래곤은 OMG 쪽에서 가슴을 다 모였죠. 아 드러 근데 산이 물리겠는데 아 쉴드를 버텼어. 쉴드로 쉴드가 두 개가 네. 같이 들어오니까 굉장한데요. 아 OMG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탑이 지금 나서스한테 탑 2차를 지킬 수 있나? 이거 지키면은 OMG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 밀리면은 드래곤 먹고 탑 2차 밀리는 것 때문에 이거 오히려 손해예요. 예,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네. 일단 그래도 굉장히 많은 HP를 빼놨습니다. 네. 두 번째 드래곤은 OMG 역시 OMG도 만만치 않죠. 이즈리얼이 3일체까지는 일단 나와줘야 되겠고 오리아나도 지금 템이 약간
예, 조금 더 나와야 됐고 바이가 바이 궁극기 쿨이 돌아올 때마다 킬이 나와야지 OMG는 좀 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거리 마련이 되거든요. 하여튼 고고임도 계속해서 성장은 정말 열심히 잘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쪽의 상황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가나크, 근데 지금 상황이 즐겁죠. 고통받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네. 미래를 보고 지금 주택 청약 조건 붙고 있거든요. 네, 쿨감. 지금 쿨감 트리를 나사스가 가면서 네. 최대한 스택을 빨리빨리 쌓으려는 생각이죠. 초반에 못 쌓았던 네, 지금 파밍력이 지금 파밍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나사스는 뭐 원룸 전세, 월세, 네. 월세든 캐 쓰는 거고 나사스는 그냥 멀리 부른 거죠. 네. 굉장히 특이한 게 부모님이 원천하면서 네. 네, 지금 양진영의 바텀 포탑이 다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부시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핑카드 두 개나 썼어요. 이제 보기 드문 장면이죠. 혹시 모르니까요. 네, 네 이거는. 확실히 진짜 핑커드 너무 계속해서 초반부터 그 후반까지 아끼질 않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콜로콜로 현우 형하고 네. 듀오를 돌리다가 네네. 나중에 결과창 그 사이트에서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코르키 원딜을 하고 레오나 서포트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 게임 끝날 때까지 제가 핑커드 6개를 샀어요. 현우 형이 2개인가? 서포보다 핑카드를 제가 많이 샀더라고요. 그렇죠. 저 중국에는 타비가 이제 있다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핑화 성애자 네. 고영기 해설이 있죠. 아 지금 원딜로 아. 포지션을 바꿨는데 네, 핑크. 핑화를 서포보다 많이 사요 자꾸 제가. 핑크로 가버렸. 가야죠. 아. 약간 소원 상태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대부분의 1차 타워를 밀어놨기 때문에 어딜 뭘 하려면 좀 깊숙이 가야 돼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태양목공망토라 닌자의 신발이 나오고 레이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스의 성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압도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지금 무난한 성장이었으면은 이런 그림은 안 나오거든요. 네. 타워 개수도 맞춰놨어요. OMG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OMG가 앞서가고 있고요. 네 역전을 했죠. 네. 지속적으로 이제 그 로얄이 스노우볼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추가적인 이득은 계속해서 이제 OMG 쪽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킬이 아니라 챔프의 움직임이라든지 시선 끌기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드래곤을 가져가고 포탑을 가져가면서 지금 글로벌 골드를 벌어 놓은 거죠. 네. 미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지 타비가 있고요. 1경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말 네. 네. 좀 팽팽합니다. 레네톤이 지금쯤이면은 아래쪽으로 내려와도 될 법한데 계속해서 지금 탑에 나서스를 막하고 있는 것은 확실히 그만큼 나서스의 후반 스택스 쌓았을 때 캐리력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텔레포트까지 이제 순간이동까지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막네? 아 막았네요. 귀찮죠. 괜히 기분 나쁘죠? 네 이런 싸우는 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스택 걸어놓고 가요. 네. 딱 그런 거죠. 저 형 불러놓고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진짜 귀찮고. 네. 자 럭키가 먼저 예언제이가 먹었습니다. 아유 안 잡히네요. 네, 이렇게 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들어왔어요 지금 우지 이건 잡히겠죠. 아 충격파 네, 좋았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기동타격 여기서 충격파까지 깔끔하게 우지 또 한 번 더 끊어내는 OMG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 이즈리얼이라 하더라도 말이 자꾸 꼬이는데 이즈리얼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잡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주기 생존기가 없는
그런 원거리 딜러는 확실히 바위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순식간에 미드 2차 타워를 또 가져갔어요. 가나이킨 또 탑에서는 신선 노름. 아, 우지 선수가 예, 우지 선수가 오늘 뭔가 약간 흥한다 싶으면은 게임을 약간 예, 던지는 느낌도 약간 있고요. 약간 좀 흥분하는 타입이죠. 네. 네. 평소에는 이런 야 나와 단스 합류 티치 합류하고 있고요. 이거 애니 궁지도 들어갔고 계절풍 진짜 좋았어요. 계절풍 진짜 좋았어요. 대격변에 쿨과 어울린 가뒀고요. 화이트 지지 비제 탈진. 탈진이 있어도 고고잉이 잘 컸어요. 우지 그 위험해요. 자 고고잉이 매복 트위치를 3대1을 마크. 아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잘 뛰었고 앞에서 레네촌이 잘 버텨요. 나서스가 지금은 몸이 아직까지는 그쵸. 예, 아직까지는 약간 아쉽죠. 아 피즈 여기서. 피즈 파워 들어서 야 피즈 오리아나 더블킬. 오리아나도 지금 충격파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죽는 순간에 서로 유언 하나씩 남기고 죽었네요. 오리아나 충격파였나요? 네. 아니, 예? 아니었나요? 예? 아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리아나 충격파 들어간 걸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되죠? 네. 저 여기서 오리아나 충격파! 예, 충격파로 바로 저 그 사이에 이 화이트 지지 선수가 네. 안쪽으로 장난치기 제한동의로 파고들어서 했던 이 판단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쪽에 상대가 시선이 끌려있으니까 뒤쪽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암살을 하려는 네 확실히 그건 유효했습니다. 네 오리아나를 잡았죠. 하지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충격파를 남기면서 그렇죠. 저승갈 길동무 두 명을 데려갔어요. 아이 심심하지 않죠. 네 근데 지금 체력이 좀 낮기 때문에 세상이 안 좋아서 드래곤까지는 가져가지 못했고요. 다시 이 경기는 OMG가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이런 걸 봐줘도 됐지 않나요? 아 아니죠. 네, 오늘은 단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까 그 고영기에서 경기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네. 애닌 피즈 조합. 난 이거를 뱀 카드를 쓰지 않고 파야 방법을 찾아냈다. 아니면은 뱀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뭔진 몰라도 그냥 찾아낸 것 같습니다. 꾸준히 형님 잘하고 있죠. 잔나로 예 잔나가 지금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죠. 잔나 픽이 뭐냐 애니 스턴이라든지. 미끼뿌리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자르반과 함께 이제 달려드는 예 이런 식의 이제 합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연계가 안 되도록 잔나가 계절풍이라든지 지금 잘 밀어주고 있거든요. 충격파 럭키 녹아요. 네 이거 OMG가 좀 기세가 확실히 딱 올랐어요. 네 바이와 잔나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생존 네 생존궁을 네. 살아야 될 거 써주게 됐고 레네톤이 지금 너무 단단한데 잘 버텨줬고 고고잉 딱 잡혔어요. 고고잉이 잡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타워 어그로를 끌어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너무 먼저 끊기는 좀 감이 있네요. 네 예. 한 초반쯤에 한 6-7렙 정도까지는 바위가 뭔가 존재감이 없었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한타라든지 이런 난전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확한 궁극기 활용 같은 걸로 지금 잘 풀어주고 있죠. 지금은 확실히 역시 이제 OMG는 뭐랄까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팀 네. 이런 느낌이죠. 들어가면서 한번 그러니까 이득을 딱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 때 그거를 스노우볼을 너무 잘 굴린다. 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말 요만큼 앞서 나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분위기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고고잉의 역할도 네.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잘 성장을 해서 계속 이제 탱탱 위주로 갇혀가면서 앞쪽에서 이제 뒷날에서 오리아나 이지렬이 충분히 딜을 할 수 있게끔
앞라인에서 굉장히 잘 버텨줬거든요. 네. 일단 뭐 예상 외로 지금 나서스 성장이 조금씩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지 않으면서 네. 그 시간을 좀 잘 안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고 어디 가서 농사 못 짓게 하고.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는 OMG가 일단 현재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골드는 5천 골드 가량 나고 있고요. 아 나서스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로얄은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OMG는 중반부터 계속 지금 허리띠 졸라 매고 곱비를 붙잡고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로얄이 지금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분위기 타고 있거든요. 네. 자 나서스 아래쪽에서 오려나? 아 이거 뭐 아 못 갔어요 이거 나서스. 잡히게 되겠죠. 예 이 사이에 지금 그렇죠. 나머지 네 명은 바로 아, 반다이크 이건... 얼마나 버텨주느냐 바텀에서 이게 바로 개혁으로 실패했어요. 아, 아, 충격파 끊었어요. 순간이도 끊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귀여워. 시간만 끌면 돼요. 시간만 나머지 4명이 바로 먹을 때까지 시간만 끌면 되거든요. 아 이거 빨리 어떻게 자 이게 마무리가 아니 이거 파우스 자이가 좀 스틸했어요. 파우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루야 안될때 자이가 망했어요. 야 이게 진짜 신의 한수였는데 아 네. 여기서 어그로 정말 끌고 다 그걸 우르르 몰려가게 하고 네. 발언을 먹어서 그 이거만 진짜 개혁으로는 이드립 한번 나올 뻔했는데 아 판단들이 너무 좋았네요. 바이는 발언 먹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했고요. 자 이런 억제기가 매복 쓴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네. 저기에서 로얄이 발언까지 먹었으면은 이제 먹고 그랬으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풀어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었는데 차이가 더욱 벌어졌죠? 1경기 때 그 로얄과 OMG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론을 뺏겼을 때에는 그러니까 바론이 300골드 5명 1500골드 상대에게 1500골드를 뺏기는 게 아니라 3000골드를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1500을 얻어갈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상대에게 뺏겼기 때문에 1500이 아닌 3000골드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다소스가 아직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그 틈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도 굉장히 잘 컸습니다. 네. 네. 레네톤도 저 정도 방템 정도가 나왔으면은 지금 뭐 티아멧이라든지 야만의 몽둥이 정도의 공템은 갖춰도 되거든요. 네. 지금 레네톤과 오리아나가 서로 이제 벤시의 장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면은 피지의 미끼뿌리기라든지 애니의 그 티오 소환을 통해서 펼쳐지는 상대방의 한타 시너지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스턴기를 막기 위한 벤시의 장막 3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벤시 장막을 두르고 있으면 네. 거기에 티보 꼽기가 약간 좀 애매하죠. 다른 스킬로 일단 빼고 하고 싶은데 벤시에도 크리트 짧단 말이죠. 아 이번엔 반대입니다. 그림이 아직 반대가 됐어요. 바텀 압박 들어옵니다. 루네트를 내보니까 사람이 달라지죠. 오고이 자 일단 뭐 압박 굉장히 거세게 들어가고 있고요. 차이는 지금 상당히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만 골 좀 안 되게 9천 골 정도 하거든요. 잔나 예언제 영역으로 맵 컨트롤까지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 지금 깜깜하죠. 지금 내 집 앞에서 지켜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결국은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득 한번 가졌으면은 아예 시야 장악 자체를 하러 나올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돼요. 자 바론 버프도 있고 천천히 깨고 가도 되죠. 여기서
아 바이 그렇죠. 다비한테 애니 이번 애니 어 충격판 일단 비난하세요. 충격판 비난하세요. 네. 빠르게 반응해서 전멸 점화. 네. 킥업 수강까지 잘해줬네요. 제발 할 거 다 하고 죽었고요. 네, 기절포를 한번 밀어주고요. 산이, 그렇죠. 산이 너무 어 누가요? 야 산 좋아요. 산 좋아요 지금. 우지. 하지만 쿨이 너무 건재하다는 게 지금 많이 부담스럽죠. 산 정말 지금 죽을 뻔했는데 잔나 개제풍 활력이 정말 좋은 게 네. 상대는 지금 트위치 애니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서스 자르반 피즈 모두 붙어야 근접해야 되는 챔피언이거든요. 네. 근데 밀어버리니까 오리아나와 이즈리얼이 카이팅 싸움에서 지금 이기는 구도로 가는 거죠. 잔나 한번 밀어내서 거리를 벌리게 되면 15대 9고 지금 무엇보다 타워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8개나 먼저 밀어냈고 또 억제기가 2개가 밀려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나가면은 쌍둥이 타워가 없어지거든요. 네. 로얄은 뭐 선택지는 지금 그냥 바텀 쪽으로 가서 3억제기 밀어내고 그냥 여유있게 천천히 해도 돼요. 아 지금 약간 럭키는 면목 없겠어요. 선수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네. 발언이라는 거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반반이라고 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네. 면목 좀 없죠 정글러 입장에서. 이게 뭐 선수들 생각이 약간 여러 가지로 이제 갈리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뺏는 쪽 뺏기는 쪽보다 트레일 하는 쪽보다 이제 뺏으려는 쪽 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뺏는 중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덜 된다. 그렇죠. 부담이 좀 덜 되죠. 그리고 네. 시선 자체가 계산하고 있는 그 범위 자체가 발언이 줄어드는 체력만 보면 돼요. 예, 체력만 보고 있다가 상대의 방해라든지 이런 걸 피해서 강타만 잘 써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트라이를 하는 쪽은 상대 이제 들어오는 상대도 봐야 되고 바로 HP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막 싸웠을 때 포지셔닝 우리 그 챔프의 포지셔닝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한번 보고 얘기하죠. 충격파 들어갔고 계절풍 간나가 녹으려고 하네요. 아 이지리얼 뒤쪽에서 프리딜 하고 있죠. 체력이 달지가 않아요. 풀도 지금 너무 잘해주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지만 외롭고 쓸쓸히 살아남았습니다.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네요. 아 이렇게 1대1을 맞추나요 또? 네 균형을 수호해야죠. 이렇게 되면서 중국 대표 선발전 승자 2라운드입니다 OMG와 로얄 클럽 두 번째 경기는 OMG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1 상황 만들어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OMG와 로얄 클럽의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